이번 주제는 무당이 기도를 가는 이유인데 전종상에서 선생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너무 계속 강조를 해주셔가지고 이 주제를 좀 즉석적으로 준비를 해봤어요. 기도는 왜 하나요? 나는 저녁에 일단 법당에서 나는 그게 있어요. 자시기도. 자시 11시에서 1시 기도는 내가 지금 신을 받고 이때까지 나는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. 11시부터 1시까지. 그리고 나는 뭐 인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인시 못하면은 너무 피곤한 날은 자요. 자고 그리고 내가 밖에 있지 않는 이상은 내가 자식 기도를 빼먹은 적이 없어. 한두 번 빼먹었나? 하여튼 그렇고 아침 5시에 일어나면 나는 옥수를 갈아요. 신령님들 드실 물을 다 갈고 뭐 나 쫓아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나 일단은 돈 받았잖아. 나 일단은 기도비 받았잖아. 그리고 나 구태 줬잖아. 그 사람들 성불 봐야 될 거 아니야. 잠깐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초들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. 초 진짜 많거든요. 굉장히 많으신데 그러면은 이분들 때문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? 그럼 선생님 때문이 아닌 이분들? 나야 제자잖아요. 네. 저는 제자잖아. 나 못되게 하시겠어 할머니 할아버지가? 그렇죠. 근데 이분들은 제자가 아니잖아. 네.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내가 빌어줘야지 그만큼. 내가 빌어줘야 되고 내가 제자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뭐 어떻게 해주세요 저떻게 해주세요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많이 기도를 하고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. 초가 거의 지금 거의 한 20개가량 뒤까지 돼 있는데 이분들 한 분 한 분한테 그러면 기도 다 하는 거예요? 막 20몇 번을? 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5시에 내가 옥수를 간다 그랬죠. 네. 그리고 내가 잠에 들 때도 있고 잠에 들었으면 잠 들고 보통 그러면은 잠이 들면 몇 시에 일어나냐면은 보통 한 9시쯤에 일어나요. 네. 9시쯤에 일어나면 그때부터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잠에 좀 일찍 깨면 8시에 깨면 내가 그때부터 한 분 한 분 기도 다 들어가요. 저희 집은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조금 그러니까 막 한다 그래야 되나? 그럴 때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있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나 이렇게 쪽팔리게 할 거야. 점사 안 나오면 그래. 그럼 결국엔 기도를 하는 이유가 선생님이 점사를 좀 더 잘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점사를 봤으면은 그 점사 본 사람의 소원 성취를 위해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무당은 주 목적이 그거잖아. 뭐 내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.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. 신령님들이 오셨으면 내가 잘 되게끔 해주는 건 당연한 거라고. 그거를 갖다가 기도를 뭐 할 수 있어. 할 수는 있는데 굳이 나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이 제자 잘 되게끔 해주시는 거는 신령님들의 그냥 소관에 맡기고 내 신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올바른 무당 같으면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손님 많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뭔가를 의뢰한 집 신도들 제갓집이 있으면 그 신도들 제갓집들이 소원하는 거를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해야지. 그러니까 기도도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. 근데 이 제자는 신령님한테 내가 신내림을 받았기 때문에 잘 되게끔 해주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.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이 무당의 길이고 무당의 숙명이에요.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.